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진호 씨가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이제 모시게 된 그런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축하주를 안 먹... 이 핑계 저 핑계 난 진짜 하면서 겨드랑이에 땀 나는 거를 처음이야. 더워서 그래. 예, 앞에 덥고 뒤가 덥고. 잔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야 역시 이게 술을 누가 따라줘야 이게 난 맨날 야 내가 맨날 내가 따라 먹고 내가 혼자 처먹고 그러니까 이씨 아유 씨. 왜 따르리를 한 명 데리고 다녀요? 자 우리 구독자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많은 힘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가끔 좀 얼굴 좀 비춰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저, 이게 좀 되면은 소고기 사드릴게요. 아유, 괜찮아요. 예. 하여튼, 우리 김진호 씨가 좀, 95, 100될 때까지는 건강하시고. 예. 아유, 내가 먼저 하려고? 일찍 깨지더라도 좀 많이 챙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예, 힘내십시오. 예, 화이팅. 많이 보십시오. 또 부딪혀? 저 먹어. 밥 먹으면 먹었잖아. 이씨. 아유. 조개는 원래 회로도 먹습니다. 회도 먹는데. 예. 예. 뭐 하나 올려달래요? 예. 왜냐면 여기 이제 1층 카페고 2층하고 3층이 이제 조개도 팔고 회도 팝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층에서 이제 마이크로 탈국수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내려주시고, 예, 올려주고, 뭐, 그런, 예. 아주 빨리 갖다 줘, 탈국수, 이씨. 예, 술 먹고 지금 안주를 지금 5분 동안 못 먹고 있다, 이씨. 네, 맛은 있는데, 네. 구경하신 분한테 미안 안 해. 같이 먹으면 좋은데. 여기 뭐, 안매장 김종수 선생은 근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우리 매니저가 진짜 뭐 안매장 시켰는지 뭐 저번 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안매장은 뭐 아무나 하나. 아니 옷매장도 아니고 또 안매장이야. 그러니까 너나 당하지 마라 이 시부랄로마. 아이고 이렇게 고등학교 아이 이 아파.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고 있어 아직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46년이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그런 친구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늙으면 뭐해요. 그냥 친구들하고 소주나 한잔 하면서 이제 뭐 어디 가도 되지도 않고 약도 구하기 힘들고. 원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서방 쇼에서는 오재미쇼 그러니까 오재미쇼에서는 예. 오재미 TV 예, 오재미쇼 막걸리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막걸리 드실래요? 아니요. 왜 막걸리 아니, 먹어야 돼요? 아, 상투 둘렀으니까 막걸리 먹었으면 더 운치 있지 않나. 겨울에 또 눈 오는데 찾아가서 아. 상투 누르고 막걸리 딱 도포 딱 있고 막걸리. 막걸리 먹으면 향단이만 먹어야 되나? 조개도 먹어. 바닷바람, 바닷바람에다가 이거 먹으면 안 채는 거 아시잖아요. 좋죠. 그죠? 아이, 좋지. 그 내가 검정.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예. 네. 강릉에 바람 쉬러 갔다 왔습니다. 예, 이거랑. 예. 뭐랑? 와이프랑. 와이프도 이거야. 그 와이퍼 이거야? 이거지? 이거? 아 이거지. 아 이겁니까? 아 와이프랑 강릉 가서 그 바람 쐬면서 소고지를 한 몇 대를 먹었는데 하나도 안 채더래요. 그 다음 날도 괜찮고. 예, 월미도 오시면은 예, 멀리 안 가셔도 예,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여긴 하나 정말 야 뭔타? 루프탑 써 있잖아. 어디 어디? 아 루프탑 써 있었네. 루프탑.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예, 밤에 오시면 그 별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오재미 쇼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아, 오늘, 아, 1000명 아, 돌파 특집. 오늘 또 자영업자를 찾아다니는 프로젝트. 오늘 특별히, 예, 지금 뭐 멘트를 하거나 말거나 지 처먹으려고 지금 조개 고르고 있는, 예, 김진우 씨와 함께, 예, 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예. 아니에요. 예, 아, 백수예요, 백수. 맨날 놀아요, 시골에 마누라하고. 백수인데 과로사하게 생겼어. 예, 백수인데 과로사입니다. 예, 얼마나 조개를 먹었으면, 예, 과로사하게 생겼어요. 예. 하여튼, 아, 유령 조개, 어? 유령 치즈. 아, 나 왜 이렇게 못 외워. 유령 치즈 조개. 야,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줘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니까. 유령 치즈 조개, 예, 루프탑입니다. 루프탑. 문이 열렸다 닫혔다. 예. 어유, 이런 귀 이쁘다. 어우, 야, 귀 만지지 마.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성감대가 귀때기입니다. 예, 귀 만지는 사람과 치고시래요. 아유. 아유, 두툼해. 아, 그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내 귀때기 이렇게 만지는지 몰라. 미치겠어.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시고, 예, 좋은데,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주신 우리, 예, 유령 치즈 조개. 나도 웃기다, 이제. 유령 치즈 조개, 우리 사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특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답답하게, 거의, 잊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예, 버스 타고 뭐 종점입니다. 예, 여기서, 예, 맛있게, 예, 드시고, 예,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뵐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조개 많이 드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 예, 화이팅! 예. 예.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끝난 줄 알았지?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예. 아, 이것만 조개만 먹고는 뭐 그냥 안 보내죠, 우리 사장님이. 이거 안, 예, 먹으면 후회하지. 그럼요. 아. 예. 바지락 칼국수. 조개 칼국수인가요? 바지락 칼국수인가요? 조개. 아, 막 여러 가지 막 들어가는군요. 예. 모든 조개 칼국수, 이걸 안 드시고 가시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안 드시면 사장님이, 안 보내요. 예. 안 보내고 여기서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 예? 여기 루프탑으로 올려버리든지.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칼국수 마지막으로 한번 맛보고. 야, 이거 너무 친다고 어디서 구해 갖고 와가지고, 씨. 시부랄 맨날 이러다가 이거 어디서 구해 갖고 와가지고, 씨. 잘난 살림 좀 나아지셨나요? 자, 참. 살림은 보기 예쁠. 아니 무슨 슬레이트를 치네. 아니, 맨날 이거 하다가. 아, 근데 슬레이트가 이게 우리가 없었거든. 이야. 이게 진작 얘기하지. 아, 나와서 주소라도 줄 텐데. 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난 나무 조각이라도 이렇게 칠라 그랬어. 장작. 자, 근데 자, 아. 우리 유령 치즈 조개에 하이라이트, 홍합 들어가고요, 바지락 들어가고요, 예, 동죽 들어가고요, 예, 가진 조개가 다 들어갔네요. 예, 가진 조개가 그 면도 이게 직접 뽑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좋은 거 사갖고 와서 뽑는 게 아니라고? 예, 직접 뽑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이 면도 비싼 면이 있고, 이제 소면, 중면, 대면? 요즘 하도 대면을 해야 되니까. 비대면이지, 비대면. 네. 아, 또, 그냥 비대는 내가 하는 거고. 대면을 이제 많이. 아, 일단 먹어. 자, 맛보겠습니다. 네. 왜 냄새를 맡는 이유는요, 난 어느 집 가면, 밀가루 냄새가 나거든. 안 나? 밀가루 냄새나? 안 나. 조개를 넣어가지고, 조개가 많이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하네. 그리고, 약간 간이 맞아요. 짭짤하니, 그죠? 좋아요. 간이 맞아가지고, 김치를 주셨는데, 김치를 안 먹어도, 오재미 TV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소주 한 병에 조개 세 개.
예, 아,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약속하셨고요. 예. 그리고 나갈 때는 따로 저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세요. 소주 하나하고. 왜냐면, 어렵습니다. 너나 쓸게. 아니요, 필요 없어. 자, 아, 진담이었고요. 예. 오늘 저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 오재민 씨 오늘 보시고, 아, 월미도 오세요. 인천 분들. 다, 우리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 월미도 오셔가지고, 예, 유령 치주 조개. 예, 꼭 한번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끝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김준우 씨. 진아야, 고맙다. 땡큐. 아, 건강하고, 어디 아프지 말고, 약 필요하면 얘기해. 뭐 이렇게 먹는 거 있고 이렇게 이제 빨아먹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 써. 예, 감사합니다.